여야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오늘 오찬 회동을 하고 야권 통합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세 번째 국민 면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민 기자, 자, 윤석열 전 총장과 안철수 대표 회동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조금 전 12시부터 종로구 광화문의 한 중식당에서 만나 비공개로 오찬 회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한 언론사에서 같은 테이블에서 첫 대면한 지 일주일 만에 회동이 성사된 것인데요. 두 사람은 정권 교체 방안과 야권 통합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원희룡 제주지사,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 등을 만나며 야권과의 소통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외에 야권 인사를 만나는 것은 안 대표가 처음입니다. 두 사람 모두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논의하자는 국민의힘과는 일단 선을 긋고 있는데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유난 연대가 먼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자, 윤 기자, 어제였죠. 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 세 번째 TV 토론회에서 아주 뜨거운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 오늘은 이 세 번째 국민 면접을 볼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공약 경쟁인 전책 언팩쇼에서 대표 공약을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설명하는데요. 대비 후보들이 대표 공약과 미래 비전으로 대국민 검증을 받습니다. 한편 어제 TV 토론회에서도 선두주자인 이재명 지사를 향한 공격이 집중됐는데요. 이 지사가 기본소득에 대해 공격하는 박용진 의원을 향해 왜곡한 다음 공격하는 것은 자중해달라고 지적하자 박용진 의원은 부자 몸조심을 하시는지 김빠진 사이다가 아니냐는 우려가 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어베오와 스캔들 의혹에 바지 내릴까요라고 한 발언에 대해 추 전 장관이 토론의 품격을 떨어뜨렸다며 사과를 요구하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